모든 나무가 약하다 보니까 병도 자주 오죠. 우리가 몸이 약하다 보면 사람 몸에도 병이 자주 오듯이 절대로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가지를 많이 자르는 밭에 왔습니다. 가지를 많이 자름으로써 인해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지를 많이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활력을 잃고 나무가 병이 많이 옵니다. 지금 이런 가지 나무들은 가다 전정, 가다 전장이라기보다는 좀 짧게 주지들을 자른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기후 변화에 이기지 못합니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병도 잘 걸리고 나무 자신이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가다 전정을 이래 함으로써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도 짧게 자르고 여기도 지금 짧게 자르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고사가 이르고 병이 이르고 나무 자체 힘을 잃습니다. 짧게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나무가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나무도 자생력 있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무를 자르니까 나무가 고통 없이 아파가고 밭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다시 여름 전정을 또 이렇게 가다 하니까 나무들이 죽을 맛이죠. 이것도 기존 주인이 있는데 제3자가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붙이는 밭인데 새로 임대 받은 분이 가다 전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병이란 것은 나무가 자생력 없을 때 더 병이 자주 오는 겁니다. 병계 한번 보십시오. 자주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절대 가다 전정을 해 가지고 하면 나무들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무를 자름으로써 인해 가지고 생장력을 잃어가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밭을 임대해 줬는데 임대인이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가원이 완전 폐원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마다 사과 달린 것도 몇 개 안 되죠. 왜 이렇게 키웁니까? 좋은 밭인데 임대인이 관리 잘못하다 보니까 모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여름전쟁이라 하여 여름전쟁이 당연시하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 막 많이 빚습니다. 가지를 왜 이렇게 비냅니까? 이렇게 비낼 이유가 없는데 왜 비냅니까? 밑으로 보십시오. 모든 가지를 너무 많이 비내니까 칼을 많이 대면 그만큼 칼로 망한다고. 절대 칼하고 톱하고 가위하고 전지가위를 많이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나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무가 약하다 보니까 병도 자주 오죠. 우리가 몸이 약하다 보면 사람 몸에도 병이 자주 오듯이 절대로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